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태양 부분 관련된 종목들이 나쁘지는 않았죠? 예, 나쁘지는 않았고 초반에 조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살짝 밀리는 모습들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HRB2019에요. 요거 입력을 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니면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을 좀 받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슈가 나왔는데 태양광 회복이 되고 소재 호황에 2분기는 최대 매출이 낼 수 있다 뭐 이런 그 기대감을 좀 불어일으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상 이 매출 이슈가 막 그렇게 큰 호재로 불러오거나 그러지는 못할 수는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분 좋은 뉴스다. 일단은 뭐 2개월 실적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11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서 컨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하나솔루션이 올해 2분기 매출액이 3조 10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매출액이 2조 9천억이었는데 사상 최대치를 좀 보여주었다. 그랬는데 2분기에는 1분기를 더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조금 기분 좋은 이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 부분은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손실이 이어갔으나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원가 상승분의 모듈 판매 가격이 증가하면서 판매량도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좀 증가하고 적자폭을 좀 줄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올해 2분기 뭐 1000억 정도 전분기 대비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손실이 1140억이었는데 850억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290억 정도 그 손실이 좀 줄어든다. 긍정적이죠. 물론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많이 줄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나름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미칼 부분도요, 업황 둔화 우려에도 주력 사업인 가성소다 수요 증가에 선방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가성소다는요, 수산화 나트륨으로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 공정에서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경량 소재의 핵심 재료인 알루미늄 원석에서 뭐 추출할 때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2분기에는 135달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가성소다 가격이. 1분기에는 602달러까지 올라갔고 현재 1톤당 680억 달러, 80달러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연산 84만 톤의 가성소다를 생산하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3380억을 투자했고 여수 공장 내에 가성소다 설비를 증설해서 선두 구축에 나서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태양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미래성장 사업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목하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가 비싸지다 보니까 물건은 만들어갖고 좀 비싸게 못 파는데 재료만 비싸지다 보니까 남을 수 있는 마진이라든지 이익률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태양광 에너지 대전환으로 하나솔루션이 판매하는 태양광 셀과 모듈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비용 부담을 좀 줄게 되었다라는 거죠. 함부로 모듈과 셀의 가격을 인상을 못했지만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제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폴리실리콘의 가격 상승할 때 가격을 올리지 못해서 손해를 봤던 것이 같이 올리게 되다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원재료인 그 폴리실리콘 가격도 안정을 되찾는다라는 점에서 태양광 사업의 본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요 태양광 설비 규모가 165기가와트에서 2025년에는 300기가, 2030년에는 무려 600기가를 증설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게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3.4% 수준인 태양광 발전 비중을 2035년까지 최대 40%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하네요. 진짜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에 약 3,800억 정도를 투자해 갔고요. 고효율 탑콘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을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5.4기가와트 셀 생산량을 확보하고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탑콘 셀을 생산을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2025년까지 추가로 국내 생산 및 연구시설에 무려 1조 원을 투자해 갖고 고출력 제품 그 생산과 라인 전환, 그 다음에 페로브스카이트 기반의 탠덤셀 연구 등 투자도 지속할 거다. 그러니까 태양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좀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에서 태양이 살짝 눌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살짝 늘리고는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에서는 연기금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와주고 투신도 이틀 연속 들어와주고 있고 외인도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무너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무너지는 것보다 이미 여기서 한번 추세를 좀 과하게 돌렸기 때문에 조정받으면서 여기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다시 한번 든든한지 탄탄한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여기가 1차적인 매도 구간, 그렇게 좀 분할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근데 뭐 태양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돌파하고 끌고 가면서 결국은 이 구간까지 한번 끌고 가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HRB2019 눌러주시고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7월 럭키세븐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1년에 150만원 굉장히 좀 저렴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시기보다는 저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아니 걱정이 된다 고민이 된다 하시면은 저희 허브경제TV 문을 한번 노크해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